빗소리. 아, 정말 이 소리만 들어도 자연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구불구불 깊은 산속에 있는 오지 마을을 찾아 나선 길.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큰데요. 싱그러운 숲내음에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시. 아우, 산이 왜 이리 험한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? 아, 도대체 마을 언제 나오는 거야? 여기 마을 입구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. 산속에 꼭꼭 숨은 마을. 깊숙이 들어오니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여행을 왔는데요. 혹시 여기 좀 가볼 만한 곳 있을까요? 이 동네 토박인데. 네, 네. 이 동네 또 그리고 이장인데요. 이 동네 아는 데까지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전화 따라오세요. 오늘요. 감사합니다. 해발 700m. 무난 마을하면 모르는 것이 없다는 이장님을 우연히 만나서 마을 구경에 나섭니다. 이장님, 이 마을이 어쩜 이렇게 깊은 산속에 이렇게 있어요? 여기서 6.25 전쟁을 치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피난을 해서 여기서 거쳐갔대요. 아, 여기를 6.25 전쟁 때 피해 갔다고. 예. 그 정도로 여기가 오지다는 것이죠? 예, 이장님은 무난마을의 보물 자랑에 신이 났습니다. 여기가 내리청 상류예요, 여기가. 네. 옛날부터 이 물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유명했어요, 이 물이. 아,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, 지금? 이게 소양강댐으로 가는 거죠. 소양강댐. 오, 물이 정말 막죠.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자란 돌배는 가을에 볼 수 있는 무난마을의 보물인데요. 풍부한 일조량과 큰 기온차 덕분에 이곳에서 더 잘 자란다고 하네요. 와! 아, 드셔보세요. 이게 돌배예요? 아이고, 귀여운데? 이 크면은 도저 돌배가 아니고 이 자를수록 이 진짜 토종 돌배예요, 이게. 아, 자꾸 달달하니 맛있겠는데? 한번 좀 드셔보세요, 하연. 어, 네. 오, 어머. 네, 맛있겠다. 우와. 배라 그러셨잖아요. 네. 엄청 달콤한 배인 줄 알고 전에 먹었는데. 신배요, 신배. 아, 왜 신배죠? 아유, 정말 잊지 못할 맛이겠죠? 이 유명한 이 뽕나무가 있어요. 이, 아. 자랑하고 싶은 나무인데. 와, 와, 엄청 크네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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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엄청 크네요. 이 나무를 이렇게 오래 살았대요. 이게 한 120년 정도 됐대요. 와, 그러면 이장님하고 저하고 합친 거보다 형님이네. 그죠? 선배님이시네요. 이건 아주 토종 뽕나무예요, 이게 아주. 아, 뽕 따러 갔어, 뽕 따러 갔어. 야, 우리 이장님 같이 하실까요? 시작! 뽕 따러 갔어. 한 번만 다시 갑니다. 자, 셋, 넷. 뽕 따러 갔어, 뽕 따러 갔어. 뽕나무인 거죠? 예, 예, 예. 와. 긴 세월 이어진 무난마을의 평화로움은 뽕나무 덕분인 것 같습니다. 빗줄기가 거세질 쯤 이장님이 꼭 보여줄겠다는데요. 여기가 정말 진짜 보물이 있어요. 저 근데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? 이게 더덕이에요. 더덕. 더덕이요? 네, 아, 더덕이 땅속에서 자라니까 제가 몰랐구나. 네, 네. 여보! 아, 누구? 집사람이.